종국이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혹은 못했을까? 네. 네. 어머니 지금 너무 째려보고 계셔서 아니,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서운하게. 갈 괜찮아요? 예. 네, 네. 아, 다 촬영 끝나서 이제 다음 달에 수술하고 재활하고. 뭐야, 다리가 안 좋아요? 교통사고 수술했잖아. 이게 누구야? 아. 잠깐 미안한데 장훈이랑 한번 좀 서봐. 그러게, 저도 한번 해줘. 아니, 종국이 어머님은 워낙 방수라군, 그렇죠? 네네네. 그렇죠. 미국 종국이 콘서트 할 때도 와서, 그 미국까지 와서 게스트로 노래 불러주고, 아유 너무 감사하죠. 아유. 이렇게 오늘 광수 나온다고 하니까 또 직접 와서 광수 만나고 또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뭐 인사드리고. 보자마자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.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아, 보자마자. 동생 때문에 왔지 뭐. 네네네. 광수 때문에.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면은 종국이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혹은 못했을까 뭐 동생으로서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성격이 어머니 지금 너무 째려보고 계셔서 아니,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 성격이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항상 알고 있는 단어인데 네, 예전에는 사실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약간 없는 듯해 보였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죠? 요즘엔 간대요? 그걸 저한테 종국이 형은 약간은 좀 숨 막히는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자꾸 왜 엄마 눈치를 내가 잘 듣느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. 째려보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그 뭐 런닝맨 녹화할 때도 뭐 스파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스파인 것 같아. 그럼 정말 카메라가 있든 없든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이제 숨 막히게 하는 약간 운동 같은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하다가 집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 이거는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다. 뭐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 입장에서 숨이 막힐 수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, 너무 맞아. 좋은데 조금 잠시 그럴 때가 있었어. 이번 영화에 함께 출연하신 우리 차승원 씨. 네네네. 가 현장에서 수다쟁이를 담당하셨다고요? 예, 그냥 말이 진짜 많으시죠. 말이 많으시죠. 종국이도 굉장히 그 수다를 네. 좋아하는데 네네네. 둘 중에 누가 더 수다가 좀 많으세요? 종국이 형이 여기 너 말만 타고 안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. 저는. 그런 종국이 형의 그런 모습 참 너무 그렇게 말이 많은 차승원 씨보다도 종국이가 더 많다. 예, 네, 좀 형이 차승원 선배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은 편이에요. 월등히 비교했을 때 저기 있다가 뛰어들어 못 할라고.